네, 안녕하십니까. 이호탁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로 이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까?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이제부터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이 본질적인 문제를 총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올해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이상 이제 만들지도 않겠다.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파하지도 않겠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어디 중동의 이 나라들이라든지 테러 이런 데다 핵 이전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핵 보유를 확실하게 선포하고요. 핵 보유국의 의무를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야 되는데요. 사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입니다. 당시 북한은 세 형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성공 이라는 제목의 정부 성명을 통해서 신형 대륙간 탄도 로켓인 화성 15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화성 15형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는 뭐 살을 좀 붙였는데 그 앞에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하며 우리가 목표한 미사일 무기 체계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완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을 다 이루어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무력 완성의 단계를 로켓, 말하자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한 그 시점을 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이미 본인들은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거기에 핵 심지어 핵 보유국뿐만 아니라요, 미국 본토에 갈수 있는 미사일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쉽게 말해서 핵 보유국인가요? 핵 보유국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5대 핵클럽 국가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 45년도, 1945년도, 그리고 49년 소련, 52년 영국, 프랑스 64년 중국, 이렇게 해서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NPT 협정이 인정하는 핵보유국입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세 나라도 핵보유국 범주에 넣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NPT 체제가 인정하고 안 하고는 핵보유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북한은 엄연히 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핵보유국으로 봐야 맞습니다. 물론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포하고 객관적으로 핵보유국으로 평가하는 거하고 국제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보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됩니다. 능력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이 그세 나라는요, NPT에 가입한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NPT에 가입하지 않고 비밀리에 핵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뭐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NPT에 가입하지 않고 국제적인 핵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처럼 제재나 뭐 이런 거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세 나라는 핵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은 옛날에 소련으로부터 원자력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NPT에 가입했다가 이게 이제 발각되고 IAEA 핵사자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NPT를 탈퇴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해서 능력으로 핵 보유국이 된 거하고 그들의 핵 보유국 권리를 인정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핵 보유국이라는 핵 보유라는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더 이상 핵 보유국이 아니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 미흡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지적하는데 그거는 핵 보유국을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이 뭐 ICBM 이런 미사일을 갖고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중동국가 또는 인도는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인도 여기를 제어하는, 인근만 제어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서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기어코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이 사정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 15호형 이 실험 성공을 한 그 시점을 핵무력 완성의 시점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 만약에 북한이 일본이나 뭐 중국 이 정도만 대상으로 삼았다면 훨씬 이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북한이 밝힌 비행거리는 950km였습니다. 물론 고도는 4475km까지 올라갔습니다. 4475km. 이거를 정상각도로 고각도까지 정상각도로 발사하면은요 사거리가 13,000km 평양을 기점으로 하면 트럼프가 있는 워싱턴 DC나 뉴욕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이죠. 그때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거고 이번에 신년사에도 이거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겁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북한의 행보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 신년사. 신년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책임있는 핵강국,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타격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때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그렇게 피력해가지고 남북정상이 지난해 세 차례 만나고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그래가지고 한반도에 대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그러니까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갖기 꼭 일주일 전에 북한이 당 중앙이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는데요. 이 결정서에는 그야 말하자면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여기서 핵군축 이 언급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다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이 당시 결정서를 놓고 경제건설,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이것이 이제 수습되고 앞으로는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노선을 뭐 강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30년에 걸친 자신들의 핵무기 노력을 총체적으로 집약해서 내외에 선언한 겁니다. 이거를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당중앙회의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 전진속도를 계속 높여 나가는 데서
전환적 우위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한 게 아닌 게 분명해지는 거죠. 앞으로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갈 건데요. 이런 북한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핵화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믿어야 할까요? 그런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강하게 눌러가지고 굴복시키겠다는 어떤 존 볼턴, 지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강경주의 세력들이 앞으로 이제 이 일을 앞으로 굉장히 세게 밀어붙일 텐데 그들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고 우리 운전자석이 앉아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잘 핸들링 하지 않으면 우리 운명도 상당히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총론적인 의미에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진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제는 핵 보유국이 돼버렸다. 물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비핵화 협상도 있고요. 북한과의 오랜 이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현재적 시점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거 그거를 오늘은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 어떤 핵 능력을 가졌는지 그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길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27세의 젊은 나이의 지도자 이 3대 세습 정권이랄까요? 거의 지도자로 나선 김정은이 과연 북한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의 선택지는 과연 어딘지 그런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